안녕하세요, 전하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세빈입니다. 네, 벌써 해가 어둑어둑이 졌네요. 요즘 해가 너무 빨리 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밤이 빨리 오기 때문에 이제 밤 컨셉으로 많이 찍곤 하죠.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카메라는 뭐냐, EOS 3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EOS R3거든요. 네. 이게 한 24년 전 동생이에요. 한참 어리군요. 네. 1998년에 출시했던 카메라고 세빈 씨보다 두 살 형이십니다. 형? 네, 형 오빠. 오빠. 제가 요즘 필름 카메라를 정말 많이 사고 있고 필름도 많이 사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주력 카메라로 정한 게 EOS 3예요. 네. 오늘은 그 이유들과 이 카메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EOS3를 선택한 이유가 몇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자동 카메라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필름 카메라는 결과물을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동 카메라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노출도 네. 맞춰야 되니까 네. 자동 카메라면 그걸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그냥 들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이 보상돼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렌즈군이에요. 이 캐논 EF 렌즈군을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네. 그건 무슨 소리냐, 지금 현행으로 쓰고 있는 오디마크 4 같은 DSLR에서 쓰던 렌즈를 똑같이 이 카메라에 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RF 렌즈군이 없어요. EF 렌즈군은 어댑터를 끼우는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쓰는 렌즈를 여기 쓸 수 있어요. 렌즈군 호환이 되죠. 네. 그럼 내가 투자한 렌즈를 디지털에서 쓸 수 있고 필름에서도 쓸 수 있으면 사실 좋죠. 그렇기 때문에 샀고, 그리고 세 번째는 AF 특허점이 많아요. 필름에서 얘가 제일 많을걸요? 45개가 있어요. 보통 이제 뷰파인더에 눈을 대면 네. 이 점들이 보통 필름 카메라들은 위에, 아래, 옆에, 오른쪽, 가운데 있으면 많은 거예요. 아, 5개 있으면 많은 거거든요. 아, 9개 네. 있으면 진짜 많은 건데 얘는 네. 45개 있어요. 한번 딱 찍어볼게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4 나오네요. 하나, 둘, 어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면 3,000원이고요. 좀 갑시다. 네.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하이, 클로즈업 할게요. 하나, 둘, 셋. 쇼트가 진짜 안 나오긴 하네. 다 찍었어. 그러면은 자동으로 감아줍니다. 왜냐? 자동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 수동이면 얘를. 수동으로 감아야 돼요. 아, 진짜요? 그래서 감고 이렇게 꺼내면. 들어있죠. 네네. 꺼내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오늘 쓸 필름은 뭐냐면 제가 좋아하고 애정하는 울트라맥스입니다. EOS3는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뜯어서 집어넣고 넣어서 닫으면 돼요. 오! 이지 이지. 너무 빠르죠? 이지. 필름을 뭐 어디 넣어서 뭐 어디 조여가지고 뭐 닫아가지고 한 번 더 돌리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넣고 닫으면 완료! 그럼 찍으면 돼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당연하게도 DX가 돼요. 그 코드를 읽어서 ISO를 읽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필름이나 집어넣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하고 막 카메라 꺼내가지고 D판 열어가지고 스프레 넣고 돌려가지고 넣을 필요 없이 그냥 뜯고 탁 넣고 탁 해서 찍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사실상 캐논의 플래그십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나가서 찍어보자. 지나가면서 저랑 같이 돌아보면서 하나, 하나, 둘, 셋.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이게 카메라지.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어, 너무 편한데? 어, 벅스 노래방 안에 좋은데? 어, 조명이 수시로 바뀌는데요? 어, 좋은데요? 자, 빠르게 찍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 여기 뭔가 좋다. 여기서 어, 그러게요. 뭔가 신입생 환영회에서 약간 단연표 나온 거. 아, 재미없다, 아, 이러면서. 아, 술 올라, 술 기운 올라와, 이런 느낌. 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EOS3가 왜 좋냐면, 이게 아이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 컨트롤. 이게 뭐냐면, 지금 EOS R3가 좋은 게 시선을 추적하거든요. 네. 눈을 들면 초점을 잡아요, 거기. 아, 네. 그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오른쪽 다이얼 보시면, 여기 눈동자 있죠. 네. 이거를 끄고 켜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맞춰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한 다음에, 이 기능을 켜고 찍으면 내가 보는 대로 초점을 잡아요. 근데 정확도가 낮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막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어, 신기하네? 정도 레벨까지만 들어가 있는 게 EOS3고 근데 R3는 매우 정확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 20년 전에 있던 기술이에요. 아. 그리고 왼쪽에 이 버튼들은 네. 투 버튼이에요. 두 개 같이 누르면 ISO. 네. 이 두 개 같이 누르면 드라이브. 이 드라이브 속도는 제가 지금 이거 배터리 팩을 끼웠기 때문에 초당 7장. 배터리 팩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립이 있어요. 얘를 끼우면 4.5장이에요. 근데 얘는 배터리를 이상으로 씁니다. 벨 앞에 한번 서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 알바생분이 뭐 하나 하시겠다. 제가 필름 카메라 가야 돼 영상 올릴 때 자동 카메라에 사실 수명이 짧다고 했어요. 사실 이 카메라도 자동 카메라에 속하거든요. 출시된 지 20년이 지났고 수리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캐논이랑 니콘에서 나오는 F100, F80, 90 이런 것들 혹은 US3-5는 좀 나아요. 일단 메모리 많아요. 그래서 고장이 난다? 그럼 사면 돼. 자동 카메라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결과물이거든요. 네. 결과물이 중요한 거. 근데 수동 카메라 선택한 이유는 재밌어거든요. 아, 네. 재밌고 그 필름 찍는 과정이 즐거워. 아. 자동 카메라는 그 즐거움은 없어요. 대신에 결과물이 보장되죠.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내가 필름 작가로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네. 상업 작가로 뭔가 필름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수동 카메라보다는 자동 카메라를 쓰시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 우선순위가 필름 결과물이니까. 세빈 씨가 한번 복 찍어볼래요? 한번 저를 찍어주실래요? 네. 또 찍어볼게요. 편하죠? 네. 약간 도로 쪽으로 나가볼까요? 몸을 이쪽으로 펴고 좋아요. 하나, 하나, 둘. 근데 택시가 오면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컨셉이죠. 하나, 둘,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플래시는 내장되어 있지 않고요. 네. 플래시를 따로 끼워야 됩니다. 캐논 플래시면 다 되고 그리고 등등 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플래시를 끼워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좀 신기한 게 버튼들이 막 없잖아요. 네. 오른쪽에 숨어 있어요. 아. 다중 노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 체크. 카메라 리셋 지역이 들어있습니다. 노출 보정 당연히 되고요. 원샷 AF도 되고 서버 AF도 됩니다. 그래서 AFC가 되는 거죠. 다시 스타를 누를 때 계속 잡도록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돼요. 하나, 둘, 셋. 여기 오세요. 하나, 둘, 셋. 오, 소리 봐, 대박. 왼쪽 보실까요? 좋아요. 일로 오실까요? 알쓸이 찍어야지. 자, 이렇게 오늘은 US3를 좀 찍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무거워요. 그냥 DSLR랑 똑같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 EOS3는 SLR 쪽에서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지금은 중고나라에서 메모리 상태가 좋다 하면은 한 50만원. 뭐가 없다. 25만원? 30만원? 자동 카메라이기 때문에 수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고장날 거를 염려하셔야 돼요. 내가 한 5년 전이었으면 그냥 사도 된다고 했겠는데 이젠 아니야. 그런 말 못하겠어. 왜냐면 내 말 듣고 샀는데 찍자마자 부러났어요. 그럼 누굴 욕하죠? 저를 욕하겠죠. 근데 모든 필름 카메라가 요즘 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다. 필름 이제 난 필름 몇 년 갈 거라고 보세요?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도 아예 사라지기까지는 꽤 걸리지 않을까요? 몇 년 보세요? 솔직히 말해봐요. 몇 년 보세요? 20년 봅니다. 20년 보나요? 20년 보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필름 회사에서 안 만들면 끝이에요. 얘네들이 안 만들면 사실상 얘네들 다 플라스틱 덩어리예요. 약간 추금기 같은 거지. 진짜 전시용이네요, 진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아, 왜 이렇게 필름을 하면 쓸쓸해지냐? 약간 눈물 고이신 것 같은. 여기까지입니다. 끝!